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는 김강민이라고 하고요. 네, 32살이고 만으로 32살이고 2021년도 기준으로 32살이고요. 그리고 서먼라이프란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매장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다리니모라는 브랜드도 하고 있고 브랜드 디자인 하고 있고 999 프로젝트라는 리메이크 브랜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뭐 결혼해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좀 열심히 하려고 살고 있고 그러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튜브 시작하게 된 이유는 2021년도 오늘 이제 31일 마지막 날인데 2021년도를 기준으로 1월 달에 하고 싶은 일을 적고 이제 버킷리스트를 정해놨었는데 버킷리스트라고 뭐 거창한 걸 적어놓은 건 아니었지만은 그 버킷리스트 상에 써 있는 거는 전부 다 이루었는데 유튜브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실행을 하고 싶고 실천하고 싶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시작을 못 하다가 그냥 노력이 아니라 그냥 한번 하면 되는데 시작을 해버리면은 어떻게든 하거든요. 사실에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시작을 안 했었어서 이렇게 미루고 미루다 올해 2021년도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또 사업을 하고 있고 해서 이게 막 처음에는 고민을 했어요. 서먼라이프라는 곳에 대해서 할까? 다레니모라는 곳을 통해서 유튜브를 시작해볼까? 리메이크 999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해볼까? 또 그냥 내 일상을 담아볼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채널명이 이제 제 이름인 것처럼 그냥 나를 다 얘기해보자. 과거의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앉아서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카메라를 앞에 놓고 얘기하는 그런 컨텐츠도 있고 또 매장에 좋은 옷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옷들도 많고 또 이거를 일일이 다 와서 서비스로서 이제 뭔가 응대를 매번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고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매장에 있는 제품들에 대한 리뷰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줘서 이제 뭐 서울에 못 오시거나 저희 매장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매하시는데 뭐 단 1%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좀 해보려고 하고요. 또 다레니모라는 브랜드를 이제 제가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다레니모 얘기보다 사실 이제 디자이너로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좋다는 뭐 팁을 알려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고충들이라든지 그런 걸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내용도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리메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메이크를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이 있어야 되고 또 장비 같은 건 어떤 게 필요한지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알려주면서 이렇게 좀 풀어나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제가 일상에서 이 매장에서만 있는 내용들은 사실 일적인 얘기고 너무 상업적인 이야기라서 사실 이 유튜브에서 상업적인 얘기를 너무 다루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냥 제가 어쨌든 여기 서먼라이프 매장에 큰 시간을 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제가 보여주고 있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소개를 할 수도 있고 제가 뭐 요즘에 최근에 산 제품에 대해서 매장에서 구매한 게 아니 여기 매장에서 구매한 게 아니더라도 타 매장에서 구매한 뭐 옷들을 리뷰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 관심사 같은 거를 또 좀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집에서 이제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유튜브를 통해서 얻고 싶은 목표 그 다음에 좀 뭐 목표라고 하긴 좀 거창하긴 한 것 같은데 구독자 수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제가 정보 전달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좀 많이 만족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좀
조금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어서 정보 전달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목표는 이게 취미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모든 취미가 사실 일이 돼버렸는데 이것도 뭐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냥 취미로 내가 재미있는 어떤 하나,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1년 동안은 좀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사실 영상을 찍을 줄도 모르고 또 영상을 편집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하면서 배워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찍고 있는 영상, 이 영상도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한번 편집도 조금씩 배워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정보를 좀 주시고 하면 저도 좀 영상 퀄리티도 올라가서 다양한 콘텐츠로 다양한 정보를 저도 반대로 보답으로써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21년도에 되게 저 나름대로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기 매장에 와서 많은 분들을 알게 됐고 또 새로운 인연도 그렇지만 또 이제 우리 직원들도 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있고 우리 와이프도 집에서 저 이제 뒷바라지 한다고 되게 열심히 노력해주고 해서 정말 감사한 한 해인데 또 코로나니 뭐니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또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되게 힘든 한 해를 보내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도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봐본 것도 있기도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어떤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볼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으면 좋겠는 2022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이제 뭐 지금 찍는 시간이 10시인데요. 저녁 10시인데요. 2시간 남은 시간 안에 제가 어떻게든 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해서 마무리를 짓고 2022년도에는 또 이렇게 행복한 한 해가 되고 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즐거운 한 해로서 시작을 하고 또 끝마무리 내년 요 시간대는 끝마무리가 잘될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뭔가 유튜브를 여태까지 많이 해본 사람처럼 새해 마무리 인사를 했는데요. 마무리이자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좋은 퀄리티든 안 좋은 퀄리티든 다양한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